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유니크 잠재. 어디다 쓰면은 돈을 제일 많이 벌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요. 자. 어디다 쓰면 제일 좋은 것인가? 제 메모장으로 제가 견적을 좀 짜봤는데, 이거 말고도 좀 많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짜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짜봤는데, 미카엘라의 새안경. 기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카엘의 새안경이 노작이 한 5,000대거든요. 그러면은, 유니크를 찍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판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한 6억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996짜리 15억, 이렇게도 팔리기도 하지만은, 기대치가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유자만 발라서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옵션을 세워서 좀 기대치가 있잖아. 어쨌든 유니크에서 구육력 이런 게 나오면 저렇게 되는 거고. 레전드리의 기대치가 커요. 레전드리. 참고로 랩체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75제가 넘어야지 두 줄이 나오니까. 아시겠지요? 잘 보고 사야 됩니다. 60제, 요런 거 사면 안 됩니다. 75제 이상으로. 90제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차라리 90제가 낫죠. 90제는 공마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얘네는 한 단계 아래 옵션이 뜹니다. 60제는 이렇게처럼 644가 뜨는 거죠. 굉장히 유의사항입니다. 966 뜨지요. 보시다시피 공마 차이가 있어요. 미카엘라의 새안경은 그렇고, 기대치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유자물 띄우고 큐브를 돌린다는 가정은 레전이 뜨면은 현재로서는 35억 정도의 값어치가 됩니다. 대강 30에서 35 정도 되겠지. 첫 번째 생각은 저는 저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보면 안 되죠. 잠시.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제가 측정을 한게 뭐죠? 이모탈링. 이모탈링이 봤는데, 유니크가 11억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이모탈이 25일이 최근이죠, 이게. 11억 정도. 이건 MP HP 덱스. 거의 노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장기어물이고요. 이것도 이제 큐브를 돌리다 보면 옵션이 나오는데, 이것도 가격이 엄청나죠.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이것도 이제 레전더리 떴을 때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에요. 아까 거는 30억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37억까지. 이게 팔리는 것인가? 이걸 보면 되는 거지. 37억. 30, 40억. 이런 식으로 팔린답니다. 기대치가 크다는 얘기죠.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노작 이모탈링이 없어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작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서버별로 다르겠지만 혼돈의 파편이 10개 들어가요. 그러면 800 정도, 900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은 거기에 태초의 정수 2개가 들어가거든. 그러면 1.4에다가 8천 하면 거의 5억 정도, 나머지 재료까지 뭐 넉넉히 합쳐서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기대치는 5억이고 레전드들이 들어갔을 때 30억대까지. 유비액도 동일하고. 유자만 발라서 팔아도 상관없긴 해요. 그죠? 그리고 견장이 있어요. 아무래도 견장은 돌아가는 비율이 빠르겠죠. 아무래도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반지나 미카엘라 새안경은 진짜 쓰는 사람들만 쓰는 템이라, 오히려 빨리 팔고 싶으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최저가에는 15억씩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억 정도? 현재로서는 7억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억 정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25일이면은 최근이죠. 9억이 팔렸으니까. 다른 것도 보면 한 8억 정도, 한 7억 정도, 8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도. 그죠? 요거는 4억 7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부분 그런 것 같아. 한 6억 7억 정도. 아무래도 회전 비율 따로 찍어보면 좋고. 이거는 대신 이제 레전드리 아마 값어치가 좀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팔린 게 25억이네요. 기본적으로 옵션이 다 떠져 있는 건데, 이거는 저도 많이 봤었는데 저렇게는 잘 안 팔릴 것 같고. 그죠? 레전드리의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하트인데, 아 이게 티타늄 하트가 좀 애매한 게, 티타늄 하트 노작이 21억이거든 최저가가. 그럼 이게 유니크를 띄웠잖아요. 그죠? 애매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리는 최근은 이렇게인데 지금 물량이 아예 없어. 그렇다면 부르는 게 값이긴 하거든. 966짜리 이런 게 43억에 팔리니까. 우리가 장점이 하나 있죠. 뭐냐, 큐브 돌릴 때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지. 한번 해볼만 하다는 얘기죠. 최근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21억에 사서 유자함을 발랐어요. 그 다음에 블랙캡을 던져 레전이 간다. 하트는 난리 나는 거죠. 최근에 팔린 건 그렇고, 15%에 050짜리도 잘 팔리니까. 이거는 너무 큰 값어치, 기대치가 너무 큰 것 같아. 나라면은 하트에다 했을 것 같아. 유자함 발랐다고 치면. 레전더리가 옵션 띄어져 있는 게 70억 정도 하니까. 하트 제일 괜찮지. 하트 기본 가치가 높아가지고. 제일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하트 하면은 꽤 나가겠다, 그죠? 20억에다가 유자매 레전 띄우면은 한 50억대까지 받을만 하겠는데? 4,50억 정도는 한번 받아볼만 하겠다. 그죠? 하트가 제일 무난하네. 가격이 높아서 그렇지. 저라면 하트 제일 난 것 같아. 안정성도 높아가지고. 왜 안정성이 높은가요? 앱솔 견장에 큐브를 안 하고 판다면은 조건, 전제 조건이지만은, 큐브를 안 하고 그냥 팔면 되지. 그게 뭐 고민입니까? 큐브 안 하고 그냥 팔면 되지. 나라면은 티타늄 하트에다가 그냥 블랙 큐브 한번 던져봤을 것 같아.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아, 티타늄 하트는 장기불입니다. 그 다음에 앱솔 견장이 회전율이 아마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하기 좋지. 노자 가격도 싸고 1억 정도밖에 안 하니까. 거기에다가 한 5억 6억 정도 벌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당 다 터져 봐야 하는 거죠. 남들이 유자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임모탈링도 좀 까다롭긴 하죠. 없다 보니까 제작해야 되고 파는 사람도 없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미카엘인데, 레전드의 기대치가 제일 높긴 한 것 같아요. 미카엘이 임모탈링도 그렇지만은 뭐 선택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내 중에 하라 그러면은, 저는 자본이 있으니까 1번 티타늄 하트. 그 다음에는 견장했을 것 같아요. 티타늄. 왜냐면은 회전, 티타늄 하트는 기대치가 높아서 하는 거고, 견장은 회전율이 높고요. 미카엘은, 아 이게 회전율이 좀 낮아가지고 좀 애매할 것 같고, 그 다음 임모탈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굳이 한다면 저는 임모탈 했을 것 같아요. 미카엘은 너무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도 반지리오는 그래도 좀 팔리니까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네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대강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봤는데 장신구하고 이런 데서 요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자면은 뭐 사실상 도미 같은 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도미도 좀 애매하긴 하죠. 확실히 정답은 아니란 얘기지. 도미도 나쁘지 않지.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한 게 답은 아니니까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